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저는 이번 주까지 기다리느라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 저 되게 보고 싶어서 엄청 기다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홈카페 메뉴 만들고 사진이었잖아요. 맞아. 1등한 사람한테 선물 주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개해 주시나요, 1등? 1등은 1등. 왠지 내가 했으면 좋겠다. 바로. 난 꼴등 많이. 희진. 제가 벌칙을 또 준비하고 왔잖아요. 그냥 벌칙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뭘까? 자, 그러면 또 뭐? 아니 뭘 그렇게 준비한 거래? 아, 뭐야? 아, 말 귀엽네. 귀엽네. 가와이. 이게 귀여우시다고요?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약간입니다. 네네. 이걸 또 재밌게 살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꼴찌 발표해주세요. 대박. 장희령. 과연? 이 분위기 살려서 우리 드레스 코드 한번 가시죠. 아, 드레스 코드 가요? 분위기 말고? 오늘의 드레스 코드 뭐죠? 아,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서머 패션의 하이라이트 면 티셔츠 한 장으로 멋내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밋밋한 티셔츠로 보일 수 있지만 저 이렇게 허리에 포인트를 줘서 화난 것 같아요. 몸매를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허리띠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 신발로 아니, 네. 승희가 좋아하는 찡? 예스! 찡으로 오늘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심심하지 않은 룩을 연출해보았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옷이 되게 모던하게 심플하게 해서 약간 그 가면으로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네네. 아, 역시 믹스매치. 저는 오늘 이 허리띠 벨트가 포인트인데요. 티셔츠를 아주 길게 빡시하게 해서 원피스가 치마였는데? 아니 그 어쩐지. 아, 원피스처럼 이렇게 아 입은 거구나. 해봤어요. 이게 치마가 아니구나. 네, 근데 이 벨트가요. 그래서 플리츠 스커트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연출할 수 있게 달려 있는 벨트입니다. 어머. 이렇게 셔츠에 위에. 너무 깜찍하다. 그냥 귀엽게 벨트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야 진짜 드레스업하고 왔네. 섹시해. 오늘 여전사. 아니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 이거를 뺐다면은 그냥 바지에 티셔츠인데 벨트랑 로브를 포인트로 줘가지고 이렇게. 진짜 여전사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거 약간 만화 속 캐릭터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섹시하시네요. 섹시. 그럼 오늘 저랑 약간 데칼코마니 컨셉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니 너무 신기한 게 귀걸이도 은색 링. 그러니까. 머리도 똑같고 블랙에.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저 이 지질이 비슷하다? 오, 그러네. 비슷하지? 너무 신기해. 언니 저랑 오늘 신발. 어머. 예뻐. 뭐야? 오늘 뭐야? 소리. 오늘 뭐야? 뭐지? 뭐야? 나만. 뭐야? 저기 갈게. 뭐야? 뭐예요?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해. 비슷한 컨셉 다른 느낌인가요? 어, 그쵸. 근데 너무 소름인 게 머리 어떻게 이거 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약간 밋밋한 티셔츠를 입을 때 머리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머리 어떻게 링기걸이 할 생각을 했어요? 공식인가 봐요, 공식. 맞아요. 이게 바로 요즘 핫한 스타일이라고. 그래! 지금 이 스타일이 요즘에 핫한데 너무 유행을 부끄럽다. 하는데 왜 부끄럽지? 약간 골드로 실버로 딱. 어, 그래서 그러네. 저는 이게 약간 노숙해 보일까 봐 머리를 딴 거예요. 아, 역시. 나 또 패션을 아는구나. 그쵸. 이 정도면 빨간 렌즈야지. 뭐야. 그래. 야, 니는 진짜 센스 없다. 놔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웃겨. 어,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직 쓰시고 있으셔야 돼요. 아, 왜 못했어요. 네. 아직 못했어요. 왜? 쓰세요, 빨리. 2주까지. 네. 이거 할 때까지. 저희 모션 할 때까지 쓰고 있으면 돼요. 맞았죠?